이제 오늘서부터는 어,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고 낯익은 어, 팔복의 이야기를 좀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 새로운 복입니다. 새로운 복. 새로운 복이라고 어, 제목을 다른 이면에는 어, 옛날 복,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복에 대한 이해를 일소하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의 영향권이 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유다이즘이라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두 영역에서 이해하는 복의 의미를 이해해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던 참된 복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 당시에 세계 모든 어, 주도권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지배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의 지배 아래 온 세계가 푹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갖는 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이 마카리오스 오늘 헬라말로 기록된 이 성경 자체가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죠.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라는 말은 사실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또 헬레니즘 문화에 영양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 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들의 의해, 복수죠? 신들의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부 혹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신적인 것도 있고, 심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내포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부와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아무 염력거리나 근심이 없는 상태, 이거를 헬레니즘 문화권 아래서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의 여신이 복을 준 거예요.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은 풍요의 신이 복을 준 거예요. 또,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의 신이 복을 준 거예요. 이런 사상을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신들을 통해서 내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세계 시민이 갖는 복에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사실상 커다란 의미에서는 유대 사람들도 이 문화권의 영향력 아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또 다른 이면이 하나 녹아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의 뿌리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강조되죠. 주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어, 유대인들은 그 복의 사상과 복의 뿌리가 율법이라는 구약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가졌는가 하면 신이 주시는 내적 평안함을 계승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즉, 의로움, 죄사함, 경건함, 이것이 율법이라는 토라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400년간의 중간기를 지나가요. 이 중간기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갖는 복의 이해가 조금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중간기라는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 시리아 또는 헬라, 로마. 이 제국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쫓겨다니고 빼앗기고 어두운 시간 내내 전쟁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온전한 자유도 없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덮여 있던 때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시대적 영향력 때문에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광야로 나갑니다. s n f 파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도 더 경건을 추구하는 쿰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을 극복해서, 여기서 말하는 불행이라는 것은 그들이 여러 제국을 거쳐가면서 수탈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을 극복해서 신의 본성과 손길이 닿는 내적 상태 이걸 복이라고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더 격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야 그 신적 성품의 자기들이 맞닿는다는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복된 존재가 된다는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점점점 광야로 들어가서 개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꿈꾸는 거예요. 이걸 못마땅히 여겼던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헤롯이 이들을 더 격렬하게 추적하고 찾아내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어마어마한 잔인한 시대를 겪게 만들어요. 여기서 발, 발발한 게 뭐죠? 그 유명한 유대 전쟁사 중에 아주 참혹했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그 어두운 중간기를 겪어가면서 복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갖게 되었는가?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초유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저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엄청 달라졌어요. 그렇죠? 가치관도 엄청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근현대사에 나타났던 현상 중의 하나지만은 변고를 겪거나 또는... 전쟁을 거치고 나면 국민성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형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들은 그런 어두운 역사를 몇 년을 지나요? 400년을 지나요. 그러니 그들의 복의 이해가 토라 구약에서부터 뿌리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복을 변형하여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신의 내적인 성품에 맞닿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틀린 태도나 틀린 생각 같질 않죠.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여기서 내재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사고 가치가 뭐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만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보하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그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이 뭐가 된 거예요? 조건 절이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상이 당시 전 유대와 이스라엘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고, 당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강력한 철권 통치 밑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음하던 때에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 율법대로 더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 되지 않은 재산과 심지어는 자녀마저도 다 뒤로하고. 광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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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자의 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또 정치권을 가진 자들은 못마땅히 여기고 잡아내고 색출하고 그들에게 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정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뭘 도대체 어떤 새로운 복을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걸까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다.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절 속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아져 있는데 우선 4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4장 2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꾼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뭘 하고 싶은지 아니? 어떤 나라를 꿈꾸고 싶은지 아니? 하면서 그 사역의 샘플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23절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한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아주 압축된 세 가지 사역의 샘플을 제자들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꿈꾸는 그런 유대 주의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한 그 나라를 나는 너희들과 이루고 싶다. 자이 생각의 차이는 누구와도 간격이 있었죠. 예, 오게 갇힌 세례 요한과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상 오늘 산에 오르셨는데 5장1절을 다시 볼까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청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아, 산상설교는 안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이 제자 공동체는 향후 뭘로 만들어지는 기초가 되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씨앗이 되고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산상설교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환란 속에 있고 비틀어진 가치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된단 말이죠. 시의적으로도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래, 맞아. 이렇게 어, 혼란스러울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새로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5장 1절에 또한 켠에 더 드러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랐다고 되어 있죠? 산에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쭉 지금부터 산상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또 팔복강화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7장을 볼까요? 7장으로 건너가서, 아, 7장이 아니고 8장 1절을 보세요. 8장. 마태복음 8장 1절. 여러분 천천히 어, 뒤로 한 석장만 넘겨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절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기까지가 팔복의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세요.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또백 부장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고통과 신음을 묶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올라가셔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아래 풍경은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려오사 어디선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건너뛰어서 다음절, 한번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누가복음판 팔복강화를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산상설교라고 하지 않고 평지설교라고 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턱 걸리죠. 뭐냐면 이상하다. 같은 팔복의 이야기인데 마태는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평지에서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버전이 맞나? 이건 똑같은 설교예요. 설교를 두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설교인데, 다시, 마태는 산에 올라가서 하셨다고 되어 있고, 누가는 방금 확인한 바와 같이, 평지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마자 한번 읽고 이야기하십시다. 누가복음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팔복 설교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틀림없이. 평지에서 하신 게 맞아요. 그럼 도대체 마태복음은 왜 산에 올라가, 내려오사,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우리 목사님들 그 성지 세미나를 보내주셨잖아요. 거기 가서 확인한 현장 사진을 두 컷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갈릴리 호수인데,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산이 저 언덕입니다. 언덕도 아니죠. 살짝 둔덕 비슷한 정도죠. 저 언덕의 높이는 우리 청파동 언덕보다 낮아요. 이게 비스듬한 둔덕 정도밖에 안 돼요. 저곳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컷만 더 볼까요? 네 위에서 보면 거의 평지입니다. 저 교회는 팔복 교회입니다. 평지 있죠? 자 이제 사진을 걷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상 누구의 기록이 맞습니까? 누가의 기록이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왜 무슨 무슨 한라산 올라간 것처럼 산에 오로사 내려오사 이런 표현을 굳이 썼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이해를 갖고 본문을 봐야 돼요 항상 산은 무엇이 수요되는 상징적인 산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을까요? 모세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사, 신의 산에서 받아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 모든 애굽의 400년 동안 쩌들었던 그 우상 문화의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그 백성들의 이해와 가치관 속에 신의 산에서 받아 내려온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이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지막한 언덕을 어떻게 산에 오르사 그러면 이들은 벌써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 연상했을까요? 아, 구약의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설교는 정확하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애굽의 문명과 방불한 우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꼭지를 뭘로 잡았는가? 복, 복이라는 주제를 꺼냈어요. 우린 지금부터 이 복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이해했던 복, 어떤 신이든 나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아무 염려, 근심 없게 해주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여 추구하는 복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런 어두운 40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내서 그 율법을 조차 하나님의 내적인 신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해 때문에 더 율법, 율법, 율법. 그래서 율법이 조건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칼빈이 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설교했던 중요한 목적은 외향적인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그 율법대로 지켜야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복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조건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외향적인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도를 되찾는 목적이 팔복설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면서 그 구약의 율법의 본래 의도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팔복의 설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의 의미를 되찾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제목은 새로운 복이지만 새로운 복입니까? 원래 빗발했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복을 되찾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빗발래고 잘못 퇴색되었던 복의 의미를 닦아내고 걷어내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복의 의도를 되찾아내는 겁니다. 미국에 딱 도착을 하면 공항이나 이 길거리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인판이 하나 있어요. God bless America. 신여 이 아메리카에게 축복하소서. 뭐그 정도 해석이 되겠죠. 이거를 히브리 말에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복이에요 복 바라크 축복하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 말의 복은 히브리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아슈레가 됩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복의 기초를 삼았던 그 단어입니다. 이 복은 바라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시레. 여기서 번역한 헬라 단어의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라크라는 축복하다라는 의미하고 달라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예를 들까요? 우리 한국말에 그 개념이 훨씬 가까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한국어 번역이 훨씬 또 원래 의미와 가까워요. 복대다. 쟤는 참 복대. 이 말과 복을 받을 거야. 말과 어느 게더 근본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복대다라는 말이 더 근본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라크, 축복하다, 조건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넌참 좋겠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이 말과 너는 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좋은 집을 이루게 될 거야. 두 표현 중에 어느 게대 확실하고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첫 번째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에 말해 오늘 예수님이 복이라는 주제를 꺼낼 때이 마카리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복되다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조건절에서 나오는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넌참 좋겠다? 그 뜻이에요. 너는 참 복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옆에 이제 부부끼리나 자녀들이 있으면, 넌참 좋겠다. 당신은 참 좋겠수. 아니면, 당신은 복덩이야. 또,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아이들에게, 너는 복덩이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참 복덩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덩이니까, 그 말이에요. 복덩이니까. 근데 이 복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 하면, 놀랍게도 방금 우리가 띄워드렸던 10편, 1편, 3,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복덩이는, 복덩이는 그 복덩이 자체로 복이인 게 아니에요. 그 복덩이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심은 심기어진 거예요. 시냇가에 이미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그 시대에 선포하고 싶었던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어 설계하셨던 그 원초적이고도 원형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오염이 되면서 그 복, 복된 존재가 흉물이 되고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그 무언가 어디 있을 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헤매이고 찾아다니면서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공로주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복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이산 위에 올라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설명하면서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다. 택한 자요, 부른받은 자요,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게하란 얘기예요? 열매 맺고, 그 하늘의 백성다운 삶의 향기와 삶의 태도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복된 자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미 뭐가 갖추어지온 복이 되고, 뭐가 완성이 되면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 또한 줄을 용기와 믿음과 행복자로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